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골에서 살아는 보고 싶은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각 지자체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화개장터 노래 아시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이 화개장터 경남 하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게다가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경남 하동인데요. 녹차의 고장이자 소설 토지의 배경인 채찬반댁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장 집 와이어를 탈 수 있는 곳도 바로 하동이어서 저도 하동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숙박도 무료이고 월 30만원씩 연수비 지원도 해준다고 하니까 시골살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경남 하동군의 의심베어 빌리지라는 곳에서 귀촌형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와, 산속에 진짜 알프스 같아요, 알프스. 이곳에서 묵으면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주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신 분들은 3월 12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영 기간은 3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을 정보도 보시면 체험 휴양과 산촌 생태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비와 환경 생태 보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1급인 반달 가슴곰과 서산대사의 발자취를 주요 콘텐츠로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의 전통 공동체 조직과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숲 해설가, 마을 해설사, 체험 지도사, 다래 지도사 등 인력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반달 가슴곰 생태 해설과 먹이주기 체험, 서산 대사길 트레킹, 설산 습지 체험, 숲 해설 체험, 방목 만들기 체험, 녹차 인절미 만들기 체험. 와,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시면 농촌 이해 교육을 시작으로 마을 리더와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 탐방을 하고 영농 교육도 있고 농가 탐방을 하고 선진 농장의 현장 견학 및 체험을 하고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도 방문해서 자녀의 학교도 미리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평소에 귀농귀촌지로 경남 하동을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이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체험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신청을 하실 때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트래픽이 몰려서 접속이 지연된다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마을 대표자님과 운영자님의 연락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유선으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 경남 하동군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편 접수를 하는 방법이나 팩스로 보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방법으로 한번 열어두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하동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평소에 귀농귀촌을 생각 중이었는데 막상 도전하려니 막막하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숙박도 무료이고 교육 연수비도 지원을 해주는 좋은 기회이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